51번 다음 1,3, 4,4 간의 유클리디안 거리 값을 계산 선택한다면 유클리디안 거리 값은 2차원으로서의 피타고라스 거리와 같죠. 따라서 피타고라스 거리 값을 구하면 루트 4-1의 제곱 플러스 4-3의 제곱 하여 루트 10이 됩니다. 52번 분류 모델이 틀린 곳에 집중하여 새로운 분류 규칙을 생성, 즉 위크 클래스파이어에 중점을 두는 지도학습 알고리즘은 정답은 부스팅인데요. 백인과 다르게 부스팅은 미리 모델들의 예측을 취합을 해서 결과를 산출하는 것은 같지만 사실 이제 훈련 데이터셋에 대해서 오차가 좀더 적은 모델들에 대해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해서 결과를 취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부스팅의 모델로서 앙상블 모델로서는 부스팅 방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백인 방식, 부스팅 방식. 백인 방식의 대표적인 앙상블 모델은 랜덤 포레스트가 있고요. 부스팅의 대표적인 앙상블 모델로서는 그레디언트 부스팅이 있습니다. 부스팅 방식에서 이루어지는 모델들은 이전 모델의 오차를 보완을 해서 다음으로 이제 이전 학습에서 오차가 심했던 데이터들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위크 클래스파이어의 가중치를 좀더 부여해서 더 이제 나아간 약한 이제 분류기끼리 결합한 강한 분류기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으로 중점을 두는 지도학습 알고리즘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53번. 활성화 함수 종류 중 0보다 크면 입력값을 그대로 출력 0 이하의 값만 0으로 출력하는 함수명은 정답은 렐루인데요. 이 렐루는 요즘 활발히 많이 사용이 되는 활성화 함수인데 입력이 양수일 때는 x값, 음수일 때는 0을 출력을 하게 되죠. 경사강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다른 활성화 함수에 비해 학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시그모이드 값과 시그모이드는 이제 0에서 1까지 비선형 형태로 변형을 하는 함수인데 딥러닝 모델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제 기울기가 사라지는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 함수이죠. 그리고 소프트맥스인 경우는 입력받은 값을 0에서 1 사이의 출력이 되도록 이제 정규화하는 부분으로 출력값들의 총합이 다 합해서 항상 1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중 분류를 쓸때 많이 활용되는 활성화 함수이기도 하죠. 4번 퍼셉트론은 활성화 함수는 아닙니다. 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54번 랜덤 포레스트는 여러 개의 의사결정 나무를 활용 예측 결과를 다수결, 즉 이제 보팅, 투표 방식으로 예측 결정합니다. 빈칸에 적합한 용어는 1번입니다.